안녕하십니까. 허인석 선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인하여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히 네팔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네팔도 지금 코로나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50만 명의 누진 확진자가 생겼고요. 6천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매일 8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방역과는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8천 명의 숫자는 일부일 뿐이지 실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4월 중에 있었던 네팔의 힌두교 축제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전이 바이러스도 네팔의 국경을 넘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에서나 국경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일상을 넘나들며 사는 인도와 네팔 사람들이 인도에서 코로나로 심각한 뉴스를 우리가 대하듯이 네팔도 똑같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피하고 카트만두 대도시를 피해서 사람들은 안전한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곳 많이 있습니다. 네팔이 3,100만 명의 인구에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1,600여 개, 인공호흡기는 480개에 불과하다는 거 합니다. 얼마나 의료 환경이 열악합니까? 네팔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강도 7.9의 지진을 맞아 만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의 이재민을 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네팔 사람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가난과 무지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속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진이 있었던 1년 동안 지진 구호와 복음 사역을 힘썼고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서부 네팔 개척 사역을 위해서 수리케시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리케시도 여전히 코로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18시간 거리에 참 은퇴를 앞두고 한텀 7년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기초를 다져 놓고 다음 오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참산 넘고 또산 넘고 물을 건너간 그곳인데 지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이지만은 작은 도시가 있고 또 활기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인하여 통행 금지가 됐고 길거리에는 일체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잠깐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통행은 허락되지만은 참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사는 것까지도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즐겨 다니던 채소가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16년에 내려가면서 바로 개척한 모닝스타 학교. 지금 그 학교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리케시에는 참, 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모닝스타 수영장이 있는 유일 학교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곳에 지금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운 국제학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모든 우리 30여 명의 교직원들이 힘써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네팔의 지금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또 함께 지내면서 학부모들이
참 안심하고 좋아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당분간은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30여 명의 교직원의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2년 전에 4층짜리 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합숙훈련과 학교 기숙사, 그리고 게스트룸이 있는 작지 않은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지도자, 젊은 청년 대학생들, 여성 지도자들, 위한 가정의 사역, 여러 훈련 과정들을 시작하고 또 진행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센터에 사실 우리 여러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 계신 이강희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미팅 포인트가 되는 카트만두 네미아 훈련센터에도 지금 인적이 뜸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은 지난주에 네팔에서 참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존경받는 로버트 카탕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그 아들 사무엘 목사님이 역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아버지와 아들 두 목사님을 함께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눈에 선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저희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네팔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네팔과 일상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2018년, 2년여 전에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어림을 당해서 국내에 들어와 지금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을 이어오던 중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월부터 하늘길에 또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셈이죠. 교단 선교부와 오랫동안 상의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내가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에 와 있는 네팔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코로나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참 대면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팔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팔어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 온라인 강의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또 이주민 선교, 타문화, 네팔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팔 이주민이 4만 명이 살고 있고 유학생, 네팔 유학생이 2,500명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마다 네팔 유학생들이 있어서 그들의 필요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생활의 어려움을 또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이 저희 부부의 40주년 결혼 기념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89년 3년 단기 자비량으로 또 병신도 선교사로 당시 37세의 나이에 결혼한 지 8년차 되던 그 해에 저희 가족은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3년 살았는데 그때 8살 저희 아들이 지금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94년에 네팔로 입국하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네팔 사람들과 함께 네팔 사람처럼 이제 27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40년의 생활도 작지 않지만 그 중에 32년을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머리는 하얗게 되고 주름은 늘었지만 언제나 선교의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네팔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와 주님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